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월 1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날 주시고 또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귀한 삶의 현장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때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예,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일곱씩, 부정한 것은 암수 둘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일곱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예, 창세기 7장의 내용은 홍수 심판의 시작과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홍수 직전에 노아에게 두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즉 노아가 지켜야 할 명령인 것이죠. 예, 첫 번째는 예,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 6장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하십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방주의 설계도까지 만들어주어 이렇게 만들라고 지시합니다. 그 설계도를 살펴보면 예, 방주의 규모가 어떠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단위로 환산해 보면 길이가 136m, 너비가 22m, 그리고 높이가 16m의 크기입니다. 예, 축구장의 길이가 110m, 폭이 65m이니까 예, 폭은 조금 작지만은 거의 축구장만한 크기죠. 예,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죠. 예, 지난 2007년에 미국의 켄터키주 윌리엄스 타운에서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노아의 방주를 재현해서 개장했습니다. 예, 현대 선박 제조 기술을 총동원하여서 만 6년이라는 기간이 걸렸고, 그리고 선박 제조 비용이 뭐예요? 근 1억 달러가 들었다 합니다. 예, 엄청난 돈이죠. 지금으로부터 5천년 전 노아가 이런 배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과연 순종할 수 있었을까? 예, 귀를 의심했을 것입니다. 예, 물론 기술도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재정은 어떻게 충당할 것이며 또 장인의 가족 8사람이 어떻게 이 큰 배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예, 아마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면 순종하기 힘든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예, 아마 모든 사람들이 노아를 보고 예, 이상한 사람, 미친 사람이라고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아무 불평, 불만 없이 예,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노아가 예, 이런 일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예,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한마디로 노아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예,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명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일에 대해서 명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 눈으로 본 바도 없고 그런 배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들어본 일이 없는 그 엄청난 배를 지으라는 그런 명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자세한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어떤 나무로 어떻게 방주를 만들라고 일러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무려 120년 동안 방주를 건조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한평생이 넘는 기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방주만 만들었다는 얘기죠. 예, 당시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 큰 배를 어디다 쓰려고 만들고 있는가? 왜 배를 바닷가도 아닌 육지에서 만들고 있는가? 예, 벌써 배를 만들기 시작한 지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만들고 있는가? 라고 한마디로 예, 노아를 미친 사람이라고 취급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홍수의 조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 과연 홍수 심판이라는 것이 있는가라고 의심
늙어도 남을 상황입니다. 예, 웬만한 사람들 같았으면 10년, 20년 버티다가 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참아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조롱을 참아냈던 것입니다. 내 안에서 들려오는 동료의 말들도 참아냈습니다. 예, 가족들의 흔들림이 왜 없겠습니까? 예,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상의 어려움 등 예상되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냈던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순종에는 인내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예, 빨리빨리가 덕목이 돼버린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참고 기다리는 것은 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두르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예, 그리고 그때까지 참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참고 견디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노아는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줍니다. 우선 우리가 은혜 없이 살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특히 택하심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꼭 필요하다는 그런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그런 사실도 가르쳐 줍니다.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참고 기다리며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준행하여 방주건조를 다 마칩니다. 이렇게 방주건조를 마친 노아에게 하나님은 다음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 방주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온 집은 방주에 들어가라. 예, 우리가 이 말씀을 언뜻 보면 방주에 들어가는 일은 방주를 만드는 일보다 훨씬 수월해 보입니다. 그러나 완성된 방주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은 예, 방주에 들어가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음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예, 3층 높이의 방주에는 창문이라는 건 위에 있는 것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방주의 모양은 주변의 상황을 전혀 볼수 없는 사방이 꽉 막힌 상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방주에는 방향을 가리키는 예, 방향키, 나침반도 없었습니다. 사방을 둘러볼 수 있는 창문도 없는 이 네모난 그 모양의 나무 상자, 이것이 노아가 완성했던 방주의 모습입니다. 예, 여러분이라면 이 네모난 상자에 여러분의 가족의 목숨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예, 더군다나 이 방주에는 손잡이도 없습니다. 예,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어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예, 노아가 마지막으로 방주에 들어가자 하나님께서 방주 문을 닫으신 것입니다. 문을 닫은 것도 노아가 아니었습니다. 노아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신 것입니다. 예, 이 말은 뭐냐면 노아 스스로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문이 닫히면 언제 열릴지도 모르는 손잡이가 없는 문. 예, 하나님은 바로 그 방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 그리고 노아는 예, 그 말씀대로 예, 순종을 하죠. 5절에 말씀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에 들어갑니다. 나침판도 손잡이도 없는 네모난 상자에 예,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의 인생을 던진 것이죠. 예, 그렇게 방주에 들어간 지 7일이 지났을 때 홍수로 온 땅이 덮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만들라고 또 들어가라고 하셨던 그 방주만이 물 위에 떠올라 누구도 피해갈 수 없었던 그 심판을
면하게 합니다.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노아가 할수 있는 일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 할수 있었다면 나침반도 손잡이도 없는 이 나무 상자 속에서 그저 맨 꼭대기에 하늘을 향해 나 있는 그 창문 하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이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노아를 살렸고 그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 전체를 구원했던 것입니다. 허술하고 약점이라고 생각했었던 그 3층 높이 위에 난그창 하나, 그리고 방향키도 없고 손잡이도 없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끄시고 구원하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노아의 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교만은 하늘을 찌르고 온갖 죄악으로 범람하는 이 홍수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 세상을 내 욕망대로 살아갈 수 있는 뭐요? 재물, 권력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의 욕심을 빠르게 채워주는 그 재물과 권력의 배를 타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방주로 들어가라. 방향키도 손잡이도 없이 없어서 네모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이 네모난 나무 상자로 들어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네모난 나무 상자의 모양의 방주는 우리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그 십자가를 떠올리게 합니다. 인간의 야망이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만이 드러난 이 나무 십자가가 방향키도 손잡이도 없는 방주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방주는 노도 없고 돛도 없고 또 방향키도 없어서 예,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대로 갈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빠르게 또 어떨 때는 느리게, 또 어떨 때는 그냥 멈춰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방주 안에서 살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하는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고 순종하는 길, 예, 그 길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욕심과 나의 열심으로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그 방주 속으로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방주로 들어가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예,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예,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명령에 준행하여 방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믿고 순종할 때, 예, 그럴 때 모든 것이 잠기고 삼켜지는 홍수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배를 떠오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란 은혜를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예, 이러한 은혜들이 우리 섬기시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길 감사합니다. 예,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이 불확실함 속에서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노아처럼 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셔서 말씀에 순종하고 행함으로써 홍수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배를 떠오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란 은혜를
삶 속에서 경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